봄을 머금은 조선이란 나라의 동산. 이 옛날 우리 한국인 의학도들 그 졸업 앨범, 졸업사진 찍을 때 네. 단골처럼 가서 찍는 정말 이름하여 포토존입니다, 저기가. 교수님,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래간만에 또 저를 만났는데. 네, 오늘 주제는요. 네. 함춘원과 경모궁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함춘원과 경모궁의 개념,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춘원과 경모궁을 확실하게 그 개념과 역사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교수님이 네. 함춘원의 춘자가 이 봄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봄입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오늘 옷도 이렇게 네네. 봄 총각은 아니시고 네. 봄중년이라고 제가 네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옛날 지금 우리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이 캠퍼스 안에는 저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함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자, 함춘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봄은 얘기했고. 예. 봄은 확실한데. 네. 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이 함자가 우리가 이제 포함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봄을 담다. 담은, 봄을 머금은, 우리 좀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머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봄을 머금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동산. 이런 뜻이고요. 아, 이곳이다라고 상상이 아예 안 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의생명연구원 있잖아요. 네네. 예, 의생명연구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간연구소 해가지고 이 함춘문 쪽으로 내려오고 네네. 또 그 옆에 또 이제 그 간호대 쪽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그, 지금 거기에요. 예, 아~ 그 동네입니다. 지금 그 동네. 예, 이게 15세기 말, 그러니까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이 성종이란 임금이 있어요. 네네. 예, 성종이란 임금이 13살에 왕이 됐습니다. 13살에 이제 일찍 왕이 돼가지고 대왕 대비 마마, 그 할머니죠. 대왕 대비 마마, 대비 마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할머니, 어머니 이분들 조금 편하게 계시라는 뜻도 담겨 있고, 아니면 또 왕인 나하고 조금 선을 긋기 위해서 창경궁을 지어요. 그 창경궁을 짓고 나니까 또 이 왕비나 공주 이분들이 좀 바람도 쐬고 좀 담소도 나누고 좀 요럴 공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창경궁 바로 앞에다가 그 창경궁을 나오면 바로 거기 동산에다가 저 함춘원을 조성한 거예요. 아, 예. 교수님 제가 진짜 궁금한데 네. 이 함춘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컸을까요? 지금 뭐 서울대 병원하고 서울의대를 다 그냥 다 함춘원이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함춘원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포인트는 핵심은 여기 지금 아까 그 의생명연구원 그 아래 언덕 그래서 함춘문으로 이어지는 요 공간 여기를 보통 이제 함춘원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촬영할 때 보니까 경모궁지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곳이 있던데 예. 이제 사도세자가 1762년에 이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2년 후에 그 사도세자의 사당이 수은묘라는 건데요. 그게 이 함춘원 안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이제 정조가 20대 때 정조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 수은묘라는 거를 경모궁으로 격상을 시켜서 아. 예, 그래서 더 크게 짓고 격도 높이고 왜 그랬냐면 아버지니까 그렇죠. 근데 정조가 이제 그 최대 컴플렉스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거든요. 사도세자가 네.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 거기다가 또 그렇게 죽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효심을 강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정조 입장 거꾸로 정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 경모궁입니다. 경모궁하고 함춘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함춘원의 안에 경모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모궁은 함춘원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집합 이제 요게 그 경모궁의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지금 보면 맨 꼭대기, 맨 위쪽이요. 저게 수은묘예요. 저게 수은묘 시절의 사당이고,
근데 그 앞에 큰 거 있죠? 그게 경모궁 시절에 이제 그걸 정당이라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경모궁이라고 하면 그 사당에 해당하는 그 가장 그 메인 공간, 가장 핵심 공간, 그거를 이제 정당이라고 해요. 그게 사당인 거죠. 정당. 그래서 보시면 이게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문도 맨 앞에부터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맨 아래, 저게 이제 그 대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중간문 있죠. 중산문. 예, 중산문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내산문, 안쪽에 이제 삼문인데, 바로 지금 저 문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아~ 저게 우리가 보통 함춘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네. 원래는 함춘문이 아니고 경모궁 안에 있는 내산문. 아, 지금 그럼 예. 남아있는 게 내산문인가요? 예, 저거예요. 저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 지금 보이는 데가 다 이쪽에 이제 이, 그, 담장 밖은 그, 예, 논밭도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 민가하고 이제 백성들도 보여요. 그래서 저 가운데쯤 보면 이렇게 담장이 쭉 있거든요. 네네. 예. 저게 다 경모궁이에요. 저 담장 안이. 그리고 저기 가운데 저 건물 보이시죠? 예, 저게 정당. 경모궁의 정당. 그러니까 사당. 그러니까 사당. 예. 사이즈 딱 보이네요. 예, 사실. 저게 사당이에요. 그 왼쪽 그 45도 각도로 보시면 이 시계탑이 보이잖아요. 저기. 그렇죠. 예, 시계탑은 1908년에 완공됐으니까 시계탑은 벌써 있고, 그러니까 병원은 있고, 의대는 아직 없는 거예요. 서울의대가 바로 저 경모궁 자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네. 경모궁이 영희전으로 또 바뀌었다. 네. 영의전은 뭐냐면 한 네. 200여 년 흘러서 1899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고종황제 시절입니다. 이 고종황제 때 이 사도세자를 또 격상을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종묘로 옮겨요. 영의전은 뭐냐면 혹시 어진이란 말 들어봤어요? 알죠, 알죠. 어진. 이제 사진 찍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초상화로 네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모셔두는 거를 이제 어진이라고 어진이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진을 놓고 제사도 많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영의전은 태조 이제 이성계부터 해서 한 일곱 분의 왕의 어진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이 대한 의원은 이 함춘원 안에 언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 1906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네네. 완전히 저 시계탑 건물이 완전히 완공된 거는 1908년 5월 정도. 네네. 그러니까 2년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계탑이 있고 저게 대한전 본관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그 본관의 뒤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본관 쪽이죠. 지금의 본관 쪽에서 이 뒤에는 다 병동이에요. 경모궁 사당에서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예, 사실 이 사실을 제가 파악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최초로 파악하신 건가요? 네. 아, 네, 이거는, 박수 한번 세 번 치겠습니다. 이거는 저만 알고 네. 있었던 사진입니다. 1916년 졸업앨범 사진 속에, 이제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인데요. 대체 여기, 이곳이 어딜까? 왜 졸업생들이 저기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을까? 이제 처음엔 고민을 했는데요. 저 밑에 바닥, 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여기가 바로 경모궁입니다. 예. 석단은 남아 있고 저 옆에 있는 사당만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곳이 그 우리 옛날 우리 한국인 의학도들 그 졸업 앨범 졸업 사진 찍을 때 예. 단골처럼 가서 찍는 정말 이름하여 포토존입니다. 저기가. 자, 근데 이제 기막힌 거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요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당 내부예요. 와, 완전 진짜 도서관이네요. 도서관이죠. 예. 경서역점역이 아직 없었을 때는 지금 요 공간에 경모궁 정당에다가 이게 도서관을 임시로 차렸었는데 예, 제가 저 공간을 있어요. 경모궁 정당이라고 그 특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 저 내부에 있는 저런 기둥 같은데 기둥 옆에 이런 데를 이제 확대하다 보면 요 바깥하고 저 안에 있는 문양이 똑같아요. 아, 역시 교수님의 네. 이 매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었네요. 저 사진 한 것이. 네. 왠지 이 해방 이후에는 또 싹 구조가 확 바뀌었을 것 같은데. 자, 1920년대에 이제 경성제대 의학부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네. 이 경모궁 자리에다가 이제 서울의대 저 경성제대 의학부를 만드는 거죠. 지금의 서울의대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원이 지금 병원 바로 옆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하고 의대가 같이 있어야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죠.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소를 이제 골랐을 거고. 자, 이제 건물이 들어섰죠. 네, 네. 네. 저게 이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앞에는. 완전 똑같네요. 예, 앞에 똑같고 그다음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경모궁을 완전히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을 조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바로 뒤에 있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뒤에 그러니까 의생명구원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에 네. 그 부분에 여기만큼은 그래도 주자. 남겨놓은 거죠. 예, 남겨놔서 지금 저 위에 있는 게 저게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정당, 그러니까 사, 정당. 그 경복궁의 그 사당이고요. 그 앞에 몇 개의 부속 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언제 없어졌냐면 궁금합니다, 한국 전쟁 때. 어허이, 어허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함춘원이 먼저 있었고, 그 네. 함춘원 안에 경모궁이 생겨서 일종의 부분집합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경모궁 자리가 결국은 서울대 의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함춘원 부분이 서울대 병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함춘원이라는 네. 그 단어, 봄을 머금은 동산, 우리 그 옛날 우리 조상, 조선시대 그 뭐랄까요? 그분들의 그 문학적 감성, 예, 이 동산에 봄이 담겨 있다. 이게 참 봄을 머금었다. 이게 참 너무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봄을 머금은 왕실의 동산. 예. 하지만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봄을 머금은 서울대학교 병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오랜만에 교수님 옆에서 또 귀가 쏙쏙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 또 다음 시간에. 비슷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계시는 거죠? 예, 아마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 병원에 왔다가, 물론 당연히 이제 치료받고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서울대 병원 곳곳에 아름다운 이런 장면들이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쯤은 진짜 그 재중원의 길,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곳을 한번 딱 돌아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